조선왕조실록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 시작되나 그 전 이야기인 고려 멸망과 이성계의 성장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럼 이성계가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고려 말기, 공민왕 시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때는 고려 말. 이 시기 고려는 원간섭기라고 해서 강대국인 원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 예로 고려 왕자들은 원나라 황실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많았고 이들 중 한 명이 다음 왕이 되니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나라, 즉 부마국으로 불리던 때였는데요. 원나라의 간섭이 하도 심한지라 원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고려의 왕도 바꿔버리고 고려의 동북면 지역에 쌍성총감부라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원나라가 이 지역을 직접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려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볼모로 원나라에 가서 살게 된 강릉대군. 하지만 강릉대군은 원나라에 살면서 총명함을 많이 드러냈고 원나라 황실에선 그런 강릉대군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또한 강릉대군도 다른 많은 고려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나라 황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훗날 고려에서 노국공주라 불리게 되는 이 여인은 강릉대군이 평생토록 사랑하는 영혼의 짝이 됩니다. 그런데 강릉대군이 원나라에서 생활한 지 10년이나 지난 어느 날 원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원나라 황제는 당시 고려 왕이었던 충정왕을 끌어내리고 강릉대군을 왕으로 앉히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강릉대군은 10년이나 원나라에서 지냈으니 우리에게 우호적일 터. 혹시라도 고려까지 원나라를 공격한다면 문제가 커지니까 강릉대군을 왕으로 앉혀서 고려를 안정시키는 게 좋겠군. 그렇게 강릉대군이 고려의 왕이 되니 그가 바로 고려의 개혁군주, 공민왕입니다. 그런데 원나라 황제의 바람과 달리 원나라에서 생활하는 동안 원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깨달은 공민왕. 그래서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 첫 번째 행동으로 공민왕은 당시 고려의 정권을 쥐고 흔들던 기철일당을 숙청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기왕후의 오빠예요. 기왕후는 고려의 공녀로 원나라에 갔다가 당시 원나라 황제였던 혜종의 눈에 띄어 그와 결혼했는데요. 혜종과 결혼한 기왕후는 이후 혜종의 총애를 받으며 원나라에서 힘을 키웠고 그러다 혜종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며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자 결국 원나라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나라 황후라는 든든한 백이 있는 기철은 고려에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었던 거죠. 기철과 그 수하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백성을 수탈하고 관직을 사고 파는 등 자기들 돈 벌 궁리만 하느라 바쁩니다. 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겠다. 나란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 간신배들을 모조리 숙청해야겠어.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리하면 기철의 여동생인 기왕후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원나라에서 군사를 끌고 고려를 침략한다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건 걱정 말게. 지금 원나라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거기에 투입할 군사력만 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네. 그러니 기왕후가 아무리 화나더라도 지금은 고려를 칠 여력이 없겠지. 지금이 기회일세. 원나라의 간섭에서 고려를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 그렇게 기철 일당을 제거한 공민왕. 하지만 공민왕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 간섭기의 특징 중 하나인 쌍성 총감부 기억하시나요? 왜 원래 고려 땅인데 원나라가 빼앗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공민왕은 이 기회에 이 쌍성 총감부를 공격해서 빼앗겼던 고려의 땅, 동북면을 되찾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 쌍성 총감부 지역에 살던 한 원나라 관리가 할 얘기가 있다며 공민왕을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자춘,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전하, 저희 가문은 본디 고려 사람으로 항상 고려로 돌아가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귀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를 허락하는 대신 자네가 도와줄 일이 하나 있네. 내일 찍이 원나라에 빼앗겼던 고려의 땅 동북면을 되찾기 위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할 생각이니 그대가 내부에서 호응해주게. 알겠사옵니다, 전하. 그럼 쌍성 총관부에 돌아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자춘과 이성계의 활약으로 동북면을 되찾은 공민왕. 이 일을 계기로 이자춘과 이성계는 고려로 귀화하고 동북면의 1인자로서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려를 개혁해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민왕의 바람과 달리 이때부터 고려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는데요. 공민왕 시기의 고려에는 왜구의, 홍건군의, 원나라 황실군대의, 원나라 군벌군대의, 심지어 여진군까지 쉴 새 없는 공격이 이어집니다. 먼저 이 시기 남쪽에선 수십 차례에 걸쳐 왜구가 침략해왔고 그때마다 공민왕은 최영, 이성계 등을 보내 왜구를 소탕했는데요. 이 시기에 쳐들어온 왜구의 규모를 모두 합하면 훗날 임진왜란과 비견될 만큼 많았다고 하며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들을 다 때려잡은 최영과 이성계는 고려에겐 영웅이며 왜구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왜구를 때려잡고 잠시 숨 좀 돌리려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홍건군. 홍건군은 붉은 두건을 쓰고 있다고 해서 홍건군이라 불리는데 이들은 원래 원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얘네가 고려까지 쳐들어왔냐 하면은 원나라 군대한테 계속 밀리고 밀리다가 고려까지 쫓겨오게 된 거예요. 이 홍건군은 1359년 그리고 136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공격하는데 1차 침공 땐 군대 4만을 끌고 쳐들어와서 고려군에 패하고 도망갑니다. 4만도 꽤 많은데 잘 막아냈죠. 그런데 이 홍건군이 2차 침공 땐 2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자 고려는 수도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데요. 전하, 개경에 있는 수많은 백성이 저희만 바라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경을 포기하다니요. 게다가 북쪽에서 도망온 피란민까지 가득한 상황인데 이들을 다 저버리고 떠날 순 없사옵니다. 주상께서는 조금 더 머무르시며 장병을 모집해 종사를 지키소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수도는 빼앗기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국왕께서 패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사옵니다. 아직 후방이 남아있사오니 지금은 옥체를 보존하시고 남쪽의 장병을 모아 반격하는 게 옳은 줄 아뢰옵니다. 맞는 말이오. 개경의 백성도 중요하나 온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물러날 때인 것 같소. 대신들은 피란 준비를 서두르고 최영 장군은 남쪽의 장병을 모아주시오. 그렇게 개경을 포기하고 안동으로 피란을 간 공민왕. 그러자 홍건군은 너무 쉽게 고려의 수도 개경을 손에 넣게 되는데요. 하지만 곧 최영과 이성계 등 수많은 명장들과 전국에서 모인 20만 장병이 반격해서 다시 수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해인 1362년 이번엔 요동 지역을 다스리던 원나라 장수 나하추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쌍성을 쳐들어왔는데요.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잘하네, 이 장군. 자네는 동북면 출신이니 그 지역 지리를 잘 알테지. 손바닥 깨듯 권히 알고 있사옵니다. 나하추하고도 안면이 있다고 들었네. 원나라 관리로 있을 때 몇 번 만나봤사옵니다. 나하추는 원나라 군벌 중에서도 실력 있는 자라고 들었네만 어떻게 자네가 나하추를 막을 수 있겠나? 염려 마시옵소서, 전하. 나하추가 원나라에선 이름난 명장이라 하나 이 이성계보단 한수 아래옵니다. 그렇게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보내 나하추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성계에게 크게 패한 나하추는 적장인데도 이성계의 능력을 높이 사며 칭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하추가 돌아간 뒤 2년 후인 1364년 이번엔 또 다른 원나라 군대가 고려를 쳐들어오는데 고려의 대신 중에 최유란 자가 공민왕과 다투곤 원나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기왕후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당시 기왕후는 안 그래도 옛날에 자기 오빠 기철을 죽인 공민왕에게 잔뜩 화가 나 있던 터라 곧장 혜종을 설득하는데요. 그렇게 혜종은 원나라에 머물고 있던 덕훈군을 고려의 새 왕으로 앉히겠다며 최유와 덕훈군에게 1만 군사를 줘서 고려를 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영과 이성계의 활약으로 고려는 원나라 군대를 무찌르는데 성공하게 되죠. 고려 개혁을 꿈꿨지만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 때문에 전쟁만 하느라 세월을 보낸 공민왕. 하지만 공민왕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던 시절에 만났던 노국공주 기억하시나요? 노국공주와 공민왕은 서로를 끔찍이도 사랑했다고 유명한데요. 노국공주를 너무 사랑한 공민왕은 그녀가 아닌 다른 왕비는 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결혼 후 10년 동안이나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결국 후계자를 위해 다른 왕비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1364년
마침내 노국공주가 임신을 하자 국민왕은 일이 귀에 걸리는데요. 하지만 임신한 노국공주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국민왕. 국민왕은 그녀가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길 바라며 승려를 불러 기도를 드리게 하고 모든 죄인을 심지어 사형수까지 풀어줍니다. 선행을 베풀면 그만큼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공민왕의 바람과 달리 노국공주는 결국 아이를 낳던 중 숨을 거두게 되고 이로 인해 공민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에 빠지는데요. 그리도 사랑하던 아내를 잃은 공민왕은 국고를 탈탈 털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줬을 뿐만 아니라 이후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보며 대화를 하는 등 도저히 슬픔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걸 잃은 듯 초췌해진 공민왕은 결국 직접 고려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마저 잃고 마는데요. 하지만 아직 미련이 조금 남았는지 공민왕은 갑자기 한 스님을 불러다가 고려를 개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려를 개혁하려면 어찌해야 한다는 생각하시오? 지금 고려의 가장 큰 고질병은 소수의 특권층이 너무 많은 토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먼저 토지를 개혁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킨 후 그들을 견제할 세력 또한 길러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오. 내 자네에게 정권을 위임할 테니 고려를 개혁해 주시오. 자, 이렇게 왕이 갑자기 생뚱맞게 중을 데려오더니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하면 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전하, 신돈의 어미는 노비 출신이라고 하옵니다. 본디 천한 출생이라 친인척도 없고 또한 승려라 하지만 신도는 불교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이옵니다. 그런 자를 데려와 국가대사를 맡기실 순 없사옵니다, 전하. 그대들이 아무리 반발할지라도 내 이미 뜻을 굳혔으니 철회는 없소. 신도의 말은 곧 내 말이니 다들 그리 알도록 하시오. 이렇게 국민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된 신돈. 신돈은 그날로 머리를 기르고 대신들과 같은 관복을 입은 뒤 국민왕이 맡긴 고려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중에서 관료가 된 이 신돈이 과연 정치를 잘했을까요? 당시 고려의 문제점 중 하나는 권문세족이라는 소수의 세력이 너무 많은 땅과 힘을 가지고 있어 지나치게 권세를 부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돈은 먼저 자기 사람들을 등용하고 힘 있는 자들은 내치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데요. 그렇게 사람 정리가 끝나자 이번엔 토지 정리를 시작하는 신돈.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하는데 이 전민변정도감이 하는 일은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원래는 양민이었는데 권문세족의 만행 때문에 강제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양민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권문세족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 그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권문세족의 반대가 심할 텐데 자네가 그들의 공격을 받아 이를 그르칠까 두렵소. 저는 본디 미천하니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한편 신돈의 정책들이 하나씩 실행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돈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하지만 신돈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뒤이어 신돈은 과거 제도를 개혁하고 성균관을 다시 설치해 권문세족에 대항할 신진 세력을 양성하는데요. 이때 양성된 신진 세력은 신진 사대부라 하여 훗날 조선의 기틀을 잡는 뛰어난 인재들이 됩니다. 하지만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배운 유학자들인데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들이 신돈 덕분에 관직에 올랐더라도 신돈이 불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그러던 중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자 신돈이 거만해졌던 걸까요? 주변에서 슬슬 신돈이 엇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전하, 신돈이 뇌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 궁궐 같은 집을 지었사옵니다. 전하, 신돈이 불교 축제와 제사를 열기 위해 백성을 수탈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그 횟수가 너무 빈번해 백성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옵니다. 전하, 신돈이 여색에 빠져 부녀자를 희롱하고 겁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옵니다. 그렇게 신돈의 만행에 대한 고발이 나날이 이어지던 중 넘길 수 없는 말이 들려오는데, 전하, 신돈이 역모를 꾀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당장 신돈을 처형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도록 하여라. 이 사건에 대해선 훗날 말이 많습니다. 쓸데로 써먹은 공민왕이 높아진 신돈의 인기를 질투해 역모라는 누명을 씌워 죽인 것이다. 혹은 신돈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초한 것이다.
뭐 진실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도는 처형되었고 고려의 개혁은 다시 한번 좌절되고 마는데요. 노국공주가 죽고 총기를 잃은 공민왕은 신돈마저 죽자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민왕은 자제위라는 기관을 세우는데 원래 이 자제위는 나이가 젊고 외모가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공민왕이 그들과 함께 나라의 개혁에 대해 의논하려고 만든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이 자제위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밤엔 좀 재미난 놀이를 해보도록 하자꾸나. 저희가 또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전하? 그런데 그 놀이가 무엇입니까? 내 후비들과 잠자리를 가져주게. 아무리 노국공주만 사랑했던 공민왕이라고 하지만 외간 남자에게 자기 후비들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하다니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닐까요? 후비들 중엔 자제위가 자기를 안을 경우 자결하겠다며 버티는 자들도 있고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안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후비 중에 익비라는 여인은 공민왕의 협박에 못 이겨 자제위 홍윤이라는 자와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덜컥 홍윤의 아이를 임신해버린 익비. 그러자 공민왕은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내립니다. 전하, 익비가 홍윤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역시 내 계획대로 됐구만. 그럼 대신들에겐 그 아이를 내 아이라 속여 후계자로 삼아야 하는데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입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구만. 이 일과 관련된 자들을 내일 모두 죽이도록 하여라. 저번 편에서 노국공주가 오래도록 임신을 하지 못했다가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당시 공민왕은 노국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왕비들에게서도 후계자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여인과 잠자리를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공민왕은 자기가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법하죠. 그러니 나이가 젊고 용모가 빼어난 자제위를 데려다 왕비를 임신시키려고 했던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한 왕비가 임신을 했으니 공민왕의 입장에선 이 아이가 남자일 경우 후계자로 삼고 싶었을 터. 그러려면 왕비가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될 테니 이 일을 알고 있던 관계자들을 모두 죽여버린다는 무리수를 둔 거겠죠. 그러나 공민왕이 관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사실을 들은 내신은 자기도 죽을까봐 잔뜩 겁을 먹고는 곧장 자제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뭐라, 전하께서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하신다고?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순 없습니다. 우린 전하께서 시키신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무가 끝났다고 모두 죽이다니요. 맞는 말일세, 이대로 죽을 순 없어. 허나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를 시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잘 생각하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저희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아직 주무시고 계실 때 전하를 시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아,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모두 채비하거라. 그렇게 자제위는 자고 있던 공민왕을 습격해 공민왕을 죽여버리고 마는데요. 그러자 곧 난리가 난 궁궐. 하지만 갑작스런 사태에 다들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만 있었는데요. 전하께서 시해당하셨습니다. 뭐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범인이 누군지 얼굴을 보지 못했느냐? 너무 어두워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궁궐을 수색해 범인을 잡아오지 않고. 갑작스런 왕의 암살에 다들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던 찰나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고려 말기 악의 축이라 불리는 이인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재빨리 진상을 파악한 이인임은 관련자와 그 가족을 모두 죽이더니 갑자기 공민왕이 자기에게 맡겨둔 아들이 있다며 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데요. 아니, 공민왕 아들 없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신돈이 아직 공민왕의 신하로 있던 시절 신돈은 공민왕에게 자기 여종 반야를 소개시켜주는데요. 그런데 이 반야라는 여인이 노국공주와 너무 똑같이 생긴 겁니다. 노국공주가 죽은 뒤에도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보며 대화를 하는 등 공민왕은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노국공주와 똑같이 생긴 여인이 나타나자 공민왕은 이 반야를 곁에 두기 시작했고 어느새 반야는 공민왕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모니노였습니다. 35년 평생 처음 아들을 얻은 공민왕은 뛸 듯이 기뻤지만 신돈의 여종이었던 반야를 후궁으로 삼기엔 영 찝찝했던지 모니노를 반야와 함께 신돈의 집에서 살게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신돈이 반역죄로 죽게 되자 공민왕은 모니노를 데려와 자기 아들임을 밝히며 원자로 삼습니다. 허면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이시옵니까? 그 있잖아 일전에 죽은 궁녀 한씨, 그 여자의 아이네. 아니 그럼 한씨가 살아있을 때 말했어야지 이제 와서 아이가 있었다고요? 대신들도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토를 달 수는 없는 노릇. 그렇게 공민왕은 측근 이이님에게 모니노를 맡기며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1374년 공민왕이 시해당하자 이이님은 곧장 모니노를 데려와 공민왕의 후계자라며 왕위에 앉힙니다. 그렇게 고작 1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왕, 7살 때까지는 신돈의 집에서 살다가 궁궐에 들어온 지 고작 3년 만에 10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니 우왕은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 우왕을 왕위에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눈치 빠른 정치의 천재 이이님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이님은 왕의 후견인으로서 고려의 정권을 쥐게 되는데 이이님은 권문세족 출신으로 과거 시험이 아닌 음서제도를 통해서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음서제도란 귀족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비록 음서를 통해 관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이님은 젊어서부터 정치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하물며 신돈이 집권하던 시절엔 그의 눈에 들어 개혁에 앞장섰는데요. 신돈의 개혁 대부분이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켰던 걸 생각하면 신돈이 권문세족 출신인 이이님을 신임했던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신돈이 반역죄를 저지르자 신돈과 신돈 일당이 모두 제거됐을 때 권문세족 출신이면서 신돈의 세력에도 양발 다 담그고 있던 이이님은 오히려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왕을 왕위에 올린 이이님은 명실상부 실권을 장악한 고려의 1인자로 거듭나게 되죠. 권세를 얻은 이이님은 그 즉시 공민왕과 신돈이 추진했던 고려의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모두 폐기하고 염흥방, 임견미 등 자기 측근을 위주로 인사를 개편한 후 다시 한번 권문세족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로 나라를 되돌리는데요. 그러자 고려에선 다시 뇌물과 매감매직이 만연하게 되고 그들은 모두 왕이 아닌 이이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니 이이님의 권세는 더욱 강해져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자, 고려의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잠깐 명나라에 대해 알고 넘어갑시다. 1화에서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시기에 지금의 중국 땅을 다스렸던 건 몽골 민족이 세운 원나라였는데 공민왕 때만 해도 반란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던 원나라가 이제는 아예 북쪽으로 쫓겨나서 북원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 원나라를 쫓아내고 중국 땅을 차지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명나라예요.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주원장이란 사람인데 이 주원장은 원래 고아 출신으로 목동, 스님, 건달 등의 생활을 하며 자랐는데요. 그러다 1352년 홍건군이 원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여기에 합류한 주원장은 홍건군 내에서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얼마 후 홍건군과 뜻이 맞지 않자 이들과 갈라서 나온 주원장은 자기만의 세력을 키웠고 마침내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며 쭉쭉 세력을 넓혀갔는데요. 그렇게 원나라는 북원이 되었는데 이쯤 돼서 주원장에겐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세종대왕을 부를 때 이름인 이도가 아니라 세종이라고 부르듯이 명나라 황제로서의 주원장을 보통 홍무제 또는 명태조라고 부르는데 태조라고 부르면 조선 태조 이성계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지금부턴 홍무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냈다곤 하나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던 몽골 민족 아닌가. 전투력 하나만큼은 엄청난 나라이니 아직 방심하긴 일러. 게다가 저 고려는 또 어떤가. 홍건군이 2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가도 막았던 나라가 아닌가.
혹시라도 북원과 고려가 손잡고 우리 명나라를 공격한다면 큰일 날 테니 고려를 잘 다뤄야겠군. 혹시 1화에서 국민왕은 원나라가 쇠퇴할 거라 보고 반원정책을 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반원정책, 즉 원나라를 멀리하려는 정책을 폈던 공민왕은 반대로 명나라에는 깍듯이 대하며 사대했는데, 그런데 이 공민왕이 죽고 정권을 잡은 이인임이 누굽니까? 바로 권문세족 출신이죠. 권문세족은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며 크게 영향력을 끼칠 때 여기에 줄을 대서 힘을 키운 세력이에요. 즉 친원파란 건데요. 그러니 정권을 잡은 이인임은 친원파 출신답게 북원과 다시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인임은 고려의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북원에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때 고려에 들어와 있던 명나라 사신이 이 소식을 듣곤 노발대발하며 명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뒤늦게 명나라 사신이 화가 났단 얘기를 들은 이인임은 이대로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서 고려가 북원과 다시 친해지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홍무제가 고려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명나라 사신 일행에 자객을 딸려 보내서 도중에 사신을 죽여버리는데요. 한편 북원 쪽에선 고려의 왕이 바뀌었다는 이인임의 서신을 받고는 어차피 공민왕은 배신자이니 잘했다면서 우왕의 등극을 인정해줍니다. 공민왕은 우리를 배신하고 명에 붙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도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공민왕을 시해한 죄를 용서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번엔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갑시다. 다시 한 20년쯤 과거로 돌아가서 이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때는 고려 말, 고려에서 똑똑하기로 이름난 유학자로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색은 14살에 성균시에 합격한 수재로 이후 원나라로 유학을 떠나 원나라 국자감에서 성리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른 이색은 1, 2차 시험에서 1등을 하고 마지막 3차 시험에서도 성적으로는 1등을 했으나 원나라 사람이 아닌 관계로 결과는 2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당시 고려에서는 천재 중에 천재가 나왔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 후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던 이색은 어머니의 연로함을 이유로 다시 고려로 돌아왔는데, 이색이 돌아왔다는 소문에 이색에게 학문을 배우고자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색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색학원을 차렸는데요. 이때 이색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엔 정몽주, 정도전 등 지금까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재들이 수두룩했고 이들은 이색에게서 같은 내용을 배우며 같은 생각을 품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고려는 썩었고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당시 고려는 권문세족이라는 귀족층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1170년부터 100여 년에 걸친 무인시대 동안 사병을 키웠고 이후 1259년부터 또 100여 년에 걸친 원간섭기 동안 원나라에 붙어 돈과 힘을 얻었는데요. 공민왕 집권 초기에 이미 세력도 땅도 어마어마했던 그들이지만 권문세족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권문세족이 백성의 땅을 빼앗는 방식은 참 다양했는데, 대표적으로 첫째, 전쟁을 피해 피랑간 사람들의 땅을 막무가내로 차지하기. 둘째, 흉년의 식량을 빌려줬다가 땅으로 빼앗기. 셋째, 그냥 빼앗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잃은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일부는 노비가 되고 일부는 중이 되고 또 일부는 도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남아있는 농민들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떠나버린 사람들의 몫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다 떠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몇 배에, 공사에도 시도 때도 없이 동원되느라 농사도 못 지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지자,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세금 안 내는 노비가 되는 게 낫다는 생각에 권문세족의 노비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땅도 노비도 얻게 된 권문세족은 노비를 훈련시켜 사병을 더욱 키우면서 나날이 힘을 더해가는데요. 한편 고려의 국교인 불교의 사찰도 권문세족 못지않게 큰 땅을 소유했습니다. 왕실이나 귀족에게 기증받은 땅만도 넘치는데 기도하러 온 백성들에게 욕심을 버리라면서 땅을 기증하라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땅 잃은 떠돌이 백성들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길 태반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금 낼 사람이 없어 국고는 텅텅 비고 군대는 오합지졸해 나라는 점점 쇠퇴하기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보며 자라온 이색학원의 학생들은 이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선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견을 모으는데 이들이 바로 훗날 신진사대부라 불리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중요시하는 집단인데 성리학에선 공자, 맹자 같은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공자, 맹자가 바로 한족이라는 민족 출신이고 명나라는 이 한족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신진사대부는 명나라를 사대하며 좋아하고 반대로 몽골 민족 출신인 원나라를 오랑캐라 부르며 싫어했는데요. 그런데 권력을 잡은 권문세족이 다시 북원과 친해지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신진사대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럴 순 없습니다, 전하. 공맹을 쳐버리고 저 오랑캐들의 손을 잡다니요. 젊은 것들이 난립니다. 그깟 성리학이 뭐라고 명나라엔 사대하고 원나라는 오랑캐라고 부르다뇨. 자꾸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구만. 저들 중 가장 목소리가 큰 자가 누군가? 정도전이라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녀석에게 직접 원나라 사신을 접대하라고 하시게. 원나라가 싫어봤자 지가 어쩌겠나? 왕의 신하라면 마땅히 명을 따라야지. 오늘의 시작은 이성계의 조선 건국 파트너이자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도전은 경상북도 봉화 출신으로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은 과거에 급제해 형부상서라는 벼슬까지 지냈는데요. 정운경은 대표적인 청백리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청백리는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는 깨끗한 관리를 말합니다. 한편 정도전의 어머니는 명문가 집안 여종의 외손녀로 훗날 정도전은 어머니가 여종의 핏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귀족들로부터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버지 정운경이 이색과 친분이 있었기에 이색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정도전은 과거에 급제한 후 공민왕의 총애를 받는 관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사대부 세력을 키우면서 눈독들인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진사대부를 등용한 신돈도 죽고 신진사대부에게 힘을 실어주던 공민왕도 죽자 신진사대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번 화부터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인님이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려 하자 신진사대부가 반기를 들었다고 했죠. 그러자 이인님은 엿먹으라는 뜻으로 신진사대부 중 가장 목소리가 컸던 정도전에게 원나라 사신을 접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고분고분하게 싫은 일 할 사람이 아니죠. 정도전은 그 길로 고려의 시중을 찾아가는데요. 여기에서 시중은 고려에서 벼슬이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실권은 이인님이 쥐고 있다고 하나 명목상으로는 시중이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인 거죠. 시중 어르신, 전 도저히 원나라 사신을 접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찌하나 왕명이 내려온 걸. 이번은 자네가 참고 사신을 잘 접대하시게. 그럴 순 없습니다. 성리학을 배운 자로서 오랑캐에게 접대를 하다니요. 끝까지 저에게 맡기신다면 저는 제 뜻에 따라 원나라 사신의 목을 베든지 아니면 압송에다가 명나라에 바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인님도 가만히 있질 않죠. 뭐라? 정도전이가 그딴 말을 짓거려. 내 순순히 사신을 접대하면 그쯤에서 봐주려 했건만 멋이 어쩌고 저째. 내 이놈을 가만둬선 안 되겠다. 그럼 어찌하려 하십니까 어르신? 왕의 명령에 불복한 신하는 신하의 자격이 없네. 당장 정도전이를 유배 보내버리시게. 그렇게 유배형에 처해진 정도전은 유배지로 떠나기 전 친구들과 모여 마지막 술자리를 갔는데 이때 이인님의 세력이면서 정도전과도 친했던 염흥방이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보게 정도전이, 그 화 좀 참지 그랬나? 내 어르신들께 잘 말씀드려 볼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그러나 정도전은 뭘 잘 말씀드린다고 그러나 대감님들께서도 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하신 일일 터인데 게다가 어명이 이미 떨어졌거늘 무슨 어르신들을 설득하느라 어명을 어기고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됐네, 내 지금 당장 떠나겠네. 그렇게 유배를 가게 된 정도전. 하지만 이런 굳센 정도전의 행동에 감동받은 신진 사대부들은 정도전을 복직시키고 간신 이인님의 목을 베라는 상소를 줄지어 올렸는데요.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뭐? 내가 간신이라고? 내 목을 베라고? 참으십시오, 어르신. 어린 것들이 뭘 몰라서 짓거리는 것이옵니다. 참기는 뭘 참으라는 건가? 당장 이놈들을 싹 다 입에 보내버려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겠어. 그렇게 대거 유배영에 처해진 신진사대부 세력.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인임은 이들을 하나 둘 복직시키면서 자기네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회유책을 썼는데요. 그러나 이인임은 정도전만은 복직시키지 않고 2년 후 유배에서는 풀어줬으나 개경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정도전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인물이 되지 못했겠죠.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 나라를 떠돌며 어느새 40대가 된 정도전은 썩어빠진 고려를 바꾸기 위해선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느끼고는 나라를 바꿀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데, 때는 1383년 가을, 여진족을 치기 위해 함주에 주둔하고 있던 이성계의 막사에 정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뛰어난 군대를 본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장군, 이 군대로 무슨 일이든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드디어 등장한 조선태조 이성계. 1화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여태 말이 없었는데, 이성계는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죠. 무신 이성계라고 해서 평생 동안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무패 명장이자 쇠퇴하던 고려를 끝내고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개척하기도 한 이성계. 오늘은 이성계의 가문에 대해 좀 알아보고 다음 화에선 이성계의 화려한 전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때는 1250년대. 전라도 전주에 살던 이한사라는 20살 청년은 전주 관청에 소속된 한 어여쁜 기생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뭐라? 이한사가 관기야 정을 통해 관기란 모름지기 관청 소유의 접대부이거늘 감히 나라 재산을 손을 대다니 이 고얀 놈 뭐하느냐? 당장 이한사란 놈을 잡아오지 않고. 이 소식을 들은 이한사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피해 도망갔는데, 실록에 따르면 이때 이한사가 전주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의 무리가 170여 가구에 달했다고 하니 이때부터 이미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죠. 그렇게 도망을 거듭한 끝에 고려의 북쪽 끝인 동북면에 다다른 이한사. 이한사는 무리와 함께 그곳에 터를 잡고는 주변에 살던 고려인들을 모아 천여 가구의 수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북쪽에서 몽골군이 고려를 쳐들어와서는 이한사가 살고 있던 지역 근처에 진을 쳤는데요. 괜히 싸워서 병력을 잃기 싫은 몽골군 장수는 이한사가 이 지역의 대장이라 생각해 그에게 항복을 권합니다. 지금 몽골군의 기세는 온 세계를 점령할 만큼 대단하다던데, 고려는 아직까지 몽골을 섬길 수 없다며 대항하는 중이지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럴 땐 몽골로 넘어가는 게 상책인 듯하군. 그렇게 몽골에 항복한 이한사는 몽골로부터 벼슬도 받게 되는데요. 그 후 이한사는 몽골 내에서 인맥도 쌓고 자식들도 몽골인들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동북면을 관리하는 몽골 관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00여 년이 지난 후 이한사의 증손자 이자춘이 동북면에서 3인자쯤 되는 실력자로 성장하고, 그의 아들 이성계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할 무렵 원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원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자춘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성계야, 네가 보기엔 원나라가 반란을 모두 진압하고 계속해서 제국으로 남을 것 같으냐?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보기에 원나라는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황제는 향락에 빠져있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데다가 한족 반란군도 기세를 키워가고 있으니 원나라가 패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반면 고려의 공민왕은 이를 기회로 삼아 힘을 키우려는 모양이니 서둘러 고려로 망명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렇게 이자춘은 공민왕을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는데요. 전하, 저희 가문은 본디 고려 사람으로 항상 고려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귀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를 허락하는 대신 자네가 도와줄 일이 하나 있네. 내 일찍이 원나라에 빼앗겼던 고려의 땅 동북면을 되찾기 위해 쌍성 총감부를 공격할 생각이니 그대가 내부에서 호응해주게. 알겠사옵니다, 전하. 얼마 후 공민왕이 군대를 보내 쌍성 총감부를 공격하고
이자춘이 내부에서 호응해 고려는 동북면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고려에서 관직을 받은 이자춘은 아들 이성계와 함께 개경에서 벼슬 생활을 하다 5년 만에 다시 동북면으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1361년 이자춘은 47세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러자 개경에선 이자춘이 죽었으니 이제 동북면엔 인물이 없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그나마 이자춘이가 동북면 벼슬아치 중에선 제일 나았긴 한데 그 녀석이 죽었으니 동북면엔 관심 가질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겠어. 하지만 얼마 안 가 동북면에선 이성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자춘이 사망한 해 겨울, 홍건군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2차 침략을 가하고 여기에 밀린 공민왕은 대신들과 함께 경상북도 안동으로 피난을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고려를 뺏길 순 없죠. 서둘러 공문을 내어 군사를 동원하도록 하라. 각지의 장군들도 사병을 끌고 와 전투에 합류하도록 하고 기필코 개경을 다시 탈환해야만 하느니라. 그렇게 1362년 1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만 군대가 개경 탈환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병 2천을 끌고 이 전투에 참여한 이성계는 개경을 제일 먼저 돌파하는 업적을 세우게 되죠. 이성계의 이 사병 집단은 가별초라고 불리는데 훗날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고 조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요동 지역을 다스리던 원나라 장수 나하추가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는데요.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보내 나하추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함주에 도착해 나하추와 작은 전투를 벌이던 이성계는 돌연 후퇴를 하는데 그러자 나하추는 이때다 싶어서 이성계를 쫓아 계속 진군하는데요. 도망치던 이성계는 다시 강을 건너와 나하추를 공격하려 하는데 그런 이성계 군을 보며 그대로 기다리는 나하추. 장군, 적이 도강하느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을 공격해 이들을 무찌르는 게 어떠신지요? 아니다. 지금 공격한다면 아직 강을 건너지 않은 무리가 뒤로 돌아 도망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들과 전투를 벌여야 할지 모르니 일단 모두 강을 건너올 때까지 기다린 후 공격을 시작하면 적들은 뒤에 강이 있어 쉽게 도망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한 번에 적들을 섬멸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이성계군이 도강을 마치자 나추는 이성계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성계군을 한 대 모아 한 번에 처리하려던 나추의 계획과 달리 이성계군은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가며 전투 지역을 크게 벌립니다. 그러던 중 소수의 부하들과 도망치는 이성계를 본 나추는 직접 소부대를 이끌고 이성계를 잡으러 나서는데요. 그때 지금이다! 갑자기 나타난 이성계의 복병. 순식간에 포위된 나하추는 함께 온 병사들을 모두 잃은 채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으나 나하추가 사라지자 지휘체계가 무너진 나하추군은 이성계군에 대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소수의 부하들만 데리고 원나라로 돌아간 나하추는 이자춘이 지난날 나에게 재주 있는 아들이 있다 하였는데 과연 사실이었구나. 여봐라, 고려에 다신을 보내 사과의 의미로 말을 바치고 이성계의 능력을 높이 칭찬하는 글도 지어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2년 후인 1364년 이번엔 최유와 덕흥군이 원나라 군대를 끌고 고려를 쳐들어오는데요. 이에 대응해 공민왕은 최영을 보내 원나라 군대에 맞서 싸우게 하고 이성계도 가별초 1000명을 데리고 최영을 돕게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패전에 장수들이 겁을 먹고 싸움을 피하려고만 하자 이성계는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내는데요. 장수란 자들이 적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칠 궁리만 하다니요.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그럼 이 장군이 나서서 싸워보시지요.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니 아예 중앙, 좌우군의 선봉을 모두 맡겨보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디 한번 이 장군 실력 한번 봅시다. 당시 이성계는 홍건군, 나하추, 왜구 등을 토벌하며 거듭되는 승전으로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다른 장군들의 도발에 화가 난 이성계는 적군과 정면 충돌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거듭된 패전으로 아군의 사기가 바닥인지라 선봉인 이성계군이 분발하더라도 적에게 밀리고 마는데요.
그때 최영이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려 반격을 시작하고 마침내 고려군은 승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쓸데없이 호기를 부리지 않는 법이네. 자네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위기에 처할 뻔했단 걸 잊지 말기나. 명심하겠습니다. 이때 충격이 워낙 컸는지 이성계는 그 뒤로 남들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성계 장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투 중 하나가 바로 황산대첩이죠. 고려 말기에 왜군은 수십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는데요. 아무리 최영과 이성계가 나서서 왜구를 토벌해도 계속해서 밀려들던 왜구는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는지 대군을 끌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때는 1380년,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왕위에 오른 지 6년째가 되던 해였는데요. 왜구는 500여 척의 배를 끌고 진포에 도착해 해안가에 배를 전부 묶어두고 상륙했습니다. 당시 왜구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만에서 2만 사이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 고려 조정에선 최무선 장군을 보냈는데 최무선 장군은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화약 개발에 몰두해 화포를 100여 대나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여 척의 배에 100여 대의 화포를 싣고 진포에 도착한 최무선 장군. 왜구가 내륙으로 들어간 사이 최무선 장군은 소수의 병력이 지키고 있는 왜구의 배 500여 척에 화포를 발사해 배들을 모두 부셔버리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진포해전으로 한반도에서 최초로 화포가 사용된 전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륙에 성공한 왜구들은 돌아갈 배가 없어지자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고려인들을 모조리 죽이면서 내륙을 휩쓸었는데요. 그렇게 점점 내륙으로 진격하며 이미 상륙해 있던 왜구들을 모아 더욱 세력을 불린 왜구. 이들은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거쳐 경상남도 함양군의 사근 내역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 근처에 있던 고려 장수 9명이 힘을 합치는데요. 왜구의 규모는 약 1만에서 2만 사이, 고려군의 규모는 약 5천에서 1만 사이로 추정되는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장수 2명이 전사하는 등 대패를 하며 반대로 왜구는 기세등등해져서 더욱 고려 땅을 휩쓸고 다니게 됩니다. 고려 조정에선 이들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장수들을 보냈지만 계속되는 패전의 피해만 커져갔고 그 사이 왜구는 전라북도 남원까지 진격해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3도의 도순찰사로 임명하니 이성계는 서둘러 전라도로 가서 왜구를 토벌하도록 하라. 그렇게 남원에 있는 황산에서 맞붙게 된 왜구와 이성계군. 왜구를 이끌던 대장 아기발도는 15, 16세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흰 말을 타고 거침없이 창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볐는데요. 그의 용맹함을 본 이성계는 이질환에게 저리도 용맹한 장수는 흔치 않네. 저놈을 잡을 수 있겠나? 저 정도 되는 일을 잡으려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활로 투구를 벗길 테니 네가 바로 쏘아서 죽이거라. 말을 마친 이성계가 활을 쏘아 아기발도의 투구를 벗기자 뒤이어 이질환이 정확히 이 말을 맞춰 아기발도를 죽였습니다. 대장이 죽자 왜구는 순식간에 무너지며 이성계는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고려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던 이성계. 하지만 이 당시 이성계보다 더 뛰어난 영웅으로 알려진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최영이었습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최영. 그의 아버지는 죽기 전 최영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영아, 이 아비말을 꼭 명심하거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최영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긴 최영은 이후 평생 돈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하네요. 3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관직에 진출한 최영은 당시 기승을 부렸던 왜구를 토벌하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다 1352년 당시 우정승이었던 조일신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최영은 조일신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면서 장군에 임명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354년 원나라에서 갑자기 고려의 원군을 요청하는데 장차성과 한족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고려는 군사를 보내 진압을 도우라는 황제의 명령이오.
채영은 정에 2천을 줄 테니 서둘러 원을 도우러 출병하시오. 그렇게 원나라에 파견된 최영은 27번의 전투에서 27번 모두 승리하는 화려한 전적을 세운 후 공민왕의 환대를 받으며 고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이 시기엔 계속해서 왜구가 고려를 침략해왔고 최영은 왜구 담당 일진으로 임명돼 전국을 떠돌며 왜구 토벌에 앞장섰는데요. 또한 1화에서 살펴봤듯이 최영은 홍건군 전투에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말했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홍건군이 쳐들어오자 공민왕은 안동으로 대피하고 고려는 수도를 빼앗겼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고려는 있는 힘 다 끌어모아 20만 대군으로 반격해서 다시 개경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홍건군이 물러가자 개경으로 돌아오던 중 흥왕사라는 절에서 잠시 쉬고 있던 공민왕. 그런데 이때 이 혼란을 틈타 김용이라는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당시 개경에 있던 최영은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군사를 끌고 달려와 반란군을 진압하고 김용을 죽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렇게 공민왕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한 최영은 더욱 공민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되죠. 하지만 최영의 전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1364년에는 최유와 덕흥군이 원나라 군대와 함께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최영 장군, 원나라 군대를 막아주시오. 압록강을 건너온 원군을 격파하며 대승을 거둔 최영. 하지만 쉴 틈도 없이 남쪽에선 왜구가 200척의 배를 끌고 또 쳐들어오는데요. 최영 장군, 이번엔 강화도로 출병해 왜군을 격파해주시오. 그렇게 한반도 사방팔방을 다 뛰어다니며 고려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최영 장군. 그러나 고려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최영 장군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1365년에 집권한 신돈의 모함 때문입니다. 공민왕은 처음엔 최영을 지켜보려 했으나 당시 아내를 잃고 판단력이 흐려진 공민왕은 결국 신돈의 꾀에 넘어가고 마는데요. 그렇게 최영은 관직을 빼앗기고 재산도 몰수당한 후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6년 후 신돈이 처형되자 곧바로 최영을 복직시키는 공민왕. 그리고 1374년 탐라에 파견돼 원나라 목동들의 반란을 진압하던 최영은 공민왕이 시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2년 후인 1376년 7월 20여 척의 배를 끌고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은 나주와 부여군을 거쳐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보잘것없는 왜구들이 이처럼 방자하고 난폭하니 지금 제압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이 비록 늙었으나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고 왕실을 보위하려는 뜻은 결코 쇠하지 않았으니 놈들을 격퇴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60살이나 되는 늙은 몸을 이끌고 직접 전투를 지휘한 최영. 최영이 왜구를 격퇴하고 돌아오자 우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시중 자리를 권합니다. 시중이 되면 바깥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할 테니 왜구가 모두 평정되고 나면 그때 받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대 중반이 된 우왕은 사춘기가 왔는지 하염없이 겉돌기 시작합니다. 좁디 좁은 도성 골목 안에서 닭이나 개 사냥을 즐기며 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길 가다 미녀를 만나면 여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곧장 욕보이는 등 비행을 일삼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왕의 행동에 대해 이인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반면 요즘 전하의 비행이 지나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왕이 정치에 관심 없이 노는 데만 집중할수록 우리에겐 좋기만 하지 않은가. 그냥 내버려 두시게. 최영은 간언을 합니다. 충혜왕께서 색을 좋아하신 건 사실이나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즐겼고 충수관께서는 놀기를 좋아해도 때를 골라서 하셨는데 전하께서는 법도가 없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인임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우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우왕은 최영이 충신이고 이인임은 간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86년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병들기 시작한 이인임은 은퇴를 하고 이인임의 오른팔 왼팔과 같았던 염흥방과 임견미가 그의 빈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염흥방과 임견미는 이인임보다 한술 더 떠서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땅까지 빼앗았는데요. 그런데 그 방식이 참 악랄했습니다. 다짜고짜 둘의 일당이 잘 살고 있는 백성의 집을 찾아가 오늘부터 이 땅은 내 땅이라며 백성을 내쫓았고
이에 반항하는 자는 수정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패서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문방 일당이 조반이라는 양반의 집을 수탈했는데 조반이 반항을 하자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이성계는 곧장 최영을 찾아가 이님 일당의 수탈을 더 이상 지켜볼 순 없습니다. 결단하시지요 대감. 네, 안 그래도 고민하던 차였네. 전하께 말씀드리도록 하지. 그리하여 역적 간신의 무리를 토벌하고자 하옵니다 전하. 둘의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최영과 이성계는 방심하고 있던 임견미, 여흥방 등 이인임 일당을 모두 잡아다 죽이고 아내와 딸들은 관비로 삼고 어린아이들은 임진강에 던져 죽여버리는데요. 하지만 이인임이 정책을 바르게 세워 대국을 섬김으로써 국가를 안정시켰으니 허물보다는 공이 큽니다. 최영의 보호로 이인임과 그의 가족만큼은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이인임 일파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최영과 이성계 둘은 시중과 수시중이 되어 정권을 휘어잡는데요. 한편 이 일을 계기로 믿을 사람이 최영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우왕은 최영을 더욱 가까이 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최시중, 자네에게 어여쁜 여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네. 과찬이십니다 전하. 네, 그 아이를 후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리해 주겠나? 전하, 그 아이는 제 본처의 아이도 아니옵니다. 첩의 아이를 주상전하께 시집 보내면 세상이 저를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걷어주시옵소서. 네, 이미 결정했으니 그리 알게. 서둘러 혼례를 올릴 준비나 하시게나. 그렇게 최영의 여식을 후궁으로 드린 우왕, 최영만 옆에 있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우왕의 판단은 과연 옳은 걸까요? 때는 1356년, 국민왕은 기왕후의 오빠 기철 일당을 수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반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빼앗겼던 쌍성 총감부를 공격해 동북면을 되찾죠. 하지만 공민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357년 6월 파사부라는 지역을 공격해 점령하는데요. 파사부는 원나라의 주요 역참 중 하나였는데 고려 입장에선 요동 지역을 정벌하기 위한 통로를 뚫어놓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고려는 왜구, 홍건군, 나하추, 원나라 군대 등과 수많은 전투를 벌이느라 요동을 정벌할 생각을 접어두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1370년 1월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자 공민왕은 본격적으로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오녀산성이었는데 이 오녀산성은 과거 고구려가 건국됐을 때 최초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었는데요. 이때 이성계가 고려군의 대장을 맡아 총 15,0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녀산성을 공격합니다. 오녀산성을 지키던 대장 고환이는 처음엔 열심히 항전하였으나 고려군이 산성을 포위하자 고민에 빠지는데요. 적이 너무 많은데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고환이가 처자식도 내팽개친 채 혼자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자 그 다음날 다른 장수들은 이성계에게 항복하고 뒤이어 오녀산성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성들까지 투항해오자 1만 호가 넘는 사람들이 고려에 귀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민왕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 고려의 정권을 잡고 휘둘렀던 기철 기억하시나요? 왜 기왕후 오빠 있잖아요. 그때 공민왕이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려에 있는 기철 일당을 전부 잡아다 죽였는데 하필 기철의 아들이 원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기사인 태무르.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당시 원나라로 도망친 기사인 태무르는 요동성 일대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성계가 오녀산성을 점령하자 아버지 기철의 원수를 갚겠다며 고려 북쪽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가볍게 막아낸 공민왕은 뒤이어 요동성 점령을 위해 군대를 편성하는데요. 총사령관으로는 이인임이, 부장으로는 이성계, 임견미 등이 출전한 고려군은 그해 11월 마침내 요동성을 쳐들어갑니다. 근처에 진을 치고는 먼저 3,000명의 기병을 선발대로 보낸 고려군. 그러자 이를 본 기사인 태무르는 이 정도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성을 나와 고려군을 공격하는데 갑자기 고려군 본대가 합류하자 기사인 태무르는 순식간에 패배하고 고려군은 우리나라 역사 300년 만에 다시 요동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여기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요동성을 함락하던 중 실수로 군량 창고에 불을 지르고만 고려군. 안 그래도 고려에서 보급이 제대로 오지 않아 식량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터인데 요동성의 군량까지 싹 타버리니 먹을 게 없는 고려군은 어쩔 수 없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쉽죠? 얼마 만에 찾은 요동성인데 이 실수 한 번에 다시 내주고 돌아와야 하다니. 기록에 따르면 전투를 치르면서 죽은 병사보다 돌아오는 길에 추위와 굶주림에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왕 시절로 돌아와서 반원 정책을 펼치던 공민왕이 시해되고 명나라 사신이 암살당하자 이 소식을 들은 홍무제는 고려를 더욱 경계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북원 세력이 열심히 명나라에 저항하던 시기라 혹시라도 고려가 북원이랑 손잡고 협공을 할까 걱정된 홍무제는 고려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면서 고려를 압박하는데요. 그런데 고려의 정권을 잡은 이인임은 다시 북원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고 그렇게 고려와 북원 사이에서는 여러 번 사신이 왕래합니다. 그러자 홍무제는 전략을 바꿔서 당시 명나라에 억류돼 있던 고려인 300명을 풀어주는 등 회유책으로 고려를 꼬시는데요. 하지만 1387년 열심히 명나라에 저항하던 나아추가 결국 항복하고 뒤이어 1388년 결국 북원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명나라는 더 이상 고려를 봐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다시 강경책으로 나오는데요. 당시 고려에선 최영과 이성계가 임겸미, 여흥방 등 이인임 일파를 막 제거하고 시중 수시중에 올라 정권을 잡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앞서 명나라에 갔던 사신이 명나라 황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너희가 조공으로 바친 말 5,000필은 다 쓰레기다. 이따위 말을 조공이라고 바치다니 제정신이긴 한 거냐? 그리고 너희는 왜 자꾸 우리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군사는 어느 정도인지 전함은 몇 척이나 갖고 있는지 정탐하게 하는 것이냐? 고려에서 오는 사람은 단 한 놈도 못 믿겠으니 앞으로는 사신도 보내지 마라. 그리고 철령 이북 지역은 원래 원나라 영토였으니 이제 우리가 돌려받는 게 맞다. 서둘러 반환하도록 하라. 뭐 조공 가지고 뭐라 하는 거나 정탐하는 건 원래 어느 나라나 하는 거니 그냥 심술 부리는 거라 쳐도 철령이를 돌려달라는 건 솔직히 선 넘었죠. 이 얘기를 듣고 잔뜩 화가 난 최영은 곧장 우왕과 요동 정벌을 의논하고 우왕이 동의하자 본격적으로 요동 정벌을 위한 계획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철령이 지역은 애당초 우리 고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원나라에 빼앗긴 지 수십 년 만에 우리가 직접 병사를 일으켜 되찾은 것이거늘 어찌 명나라가 감히 내놓아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같은 명나라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요동을 정벌합시다. 그건 아니됩니다. 아니되다니요. 요동은 본래 고구려의 땅. 이 기회에 우리의 옛 영토를 수복하고 다시 한번 대업을 이루는 것이 어찌 아니된단 말이오. 지금 명나라를 치는 것은 안 될 이유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온 나라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왜구가 허점을 노려 침략할 것입니다. 넷째, 때가 장마철이라 활을 붙여놓은 악요가 높고 대군이 전염병에 걸릴 것입니다. 이성계가 그 유명한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최영의 의지가 확고한 데다 우왕까지 최영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고려는 결국 요동을 정벌하겠다며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약 4만의 군사가 동원되고 이를 지원할 병력 1만이 더해져 총 5만의 군대가 편성되었으며 전군 총사령관은 최영, 좌군 도통사는 조민수, 우군 도통사는 이성계가 맡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도 개경이 아닌 서경, 지금의 평양에 모인 군대는 곧 출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군대가 모두 편성되었으니 소들로 요동을 정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중,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자넨 나와 함께 여기 남는 게 좋을 것 같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 총사령관이 군을 지휘하지 않고 후방에 남아있다니요. 더군다나 우군 도통사 이성계는 정벌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에게 군사를 딸려보낼 순 없사옵니다. 선왕이신 공민왕께서 시해되던 날 자네는 저 멀리 탐라에서 정벌을 하고 있지 않았나. 자네가 있었으면 선왕께서도 시해되지 않으셨을 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자네는 내 곁에 남아 나를 지켜주시게.
그럴 순 없사옵니다 전하. 내 이미 마음먹은 터이니 어쩔 수 없네. 서둘러 병사들을 출발시키도록 하게나. 그렇게 우왕이 때를 쓰자 결국 최영은 우왕과 함께 서경에 남기로 하고 조민수와 이성계만이 군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끌어모은 고려군이 요동 정벌을 위해 떠나자 이성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남쪽에서 왜구가 출몰하기 시작하는데요. 5월 13일 왜구가 80척의 배를 끌고 진포에 상륙하자 우왕은 서둘러 장수를 파견해 지역 병사들을 모아 왜구를 퇴치하라 지시합니다. 한편 5월 7일 고려군은 어찌저찌 위화도에 도착하긴 했으나 이성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우왕에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장마로 물이 불어나 군대가 오도가도 못하고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벌써 수백 명이 익사했으며 군량도 떨어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회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왕과 최영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이성계는 결국 5월 22일 장수들을 소집합니다. 만일 명나라 영토를 침범함으로써 천자가 화가 난다면 즉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참화가 닥칠 것이다. 내가 이치를 들어서 회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으나 주상께서는 잘 살피지 않으시고 최영 또한 노세에 말을 듣질 않는다. 이제는 그대들과 함께 직접 주상을 뵙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세히 아뢰고 측근의 악인들을 제거해 백성을 안정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회군을 결정한 이성계, 좌군 도통사 조민수도 동의하자 군대는 회군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성계는 생각합니다. 최영이 군사를 모아 반격할 경우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최영이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 회군을 해야겠군. 최영의 반격을 우려한 이성계는 서둘러 회군을 하는데 진군할 땐 하루에 10km를 갔으나 회군할 땐 하루에 40km씩 초고속으로 행군해서는 10일 만에 개경에 도착하는데요. 한편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들은 아들 이방원은 이유가 어떻든 아버지의 군대는 왕명을 거역한 반란군이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몸을 숨겨야겠어. 이방원은 친어머니 한씨와 계모 강씨 그리고 강씨의 어린 두 아들 방번과 방석을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최영이 이들을 인질로 삼을 걸 우려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6월 3일 개경에 도착한 이성계 조민수의 군대는 개경을 지키는 최영군에 맞서 시가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이성계 조민수군은 가볍게 최영군을 무찔러 버리는데요. 그렇게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결국 최영을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장군, 이와 같은 사변은 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의를 거스르는 것은 국가가 편안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힘들게 되어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는 까닭에 부득이했던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이인님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판삼사 이성계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내가 듣고 매우 노하였으나 감히 말은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인님의 말이 참으로 옳았구나. 그렇게 회군을 성공시키며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우시중, 좌시중 자리에 오르고 우왕은 이제 아무 힘 없는 허수아비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생쥐는 고양이도 문다고 했던가요? 한밤중 4시 80여 명을 소집한 우왕은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이들을 무장시키더니 그 길로 이성계와 조민수를 치러 성문을 나섭니다. 그러나 당시 이성계와 조민수는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군영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왕의 반격은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이 사실을 들은 이성계는 분노하며 우왕을 폐위해버리는데요. 우왕 14년 6월 병우일 이날 밤에 우왕이 4시 80여 명과 함께 무장한 채 이성계와 조민수의 집으로 쳐들어갔지만 모두 집에서 나와 사대문 밖 군영에 있었으므로 해를 입히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왕의 자리가 비었으니 이제 새 왕을 뽑아야겠죠? 이때 새 왕을 누구로 할 거냐를 고민하면서 고려 조정의 세력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성계 정도전파와 조민수 이색파로 말이죠. 먼저 이성계파는 정창군을 옹립하려 했으나 조민수파의 격렬한 반대에 실패하고 결국 조민수와 이색의 뜻대로 우왕의 9살 난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의 33대 임금 창왕입니다. 그렇게 창왕을 옹립한 이색과 조민수가 정권을 잡는 듯 했으나 가만히 앉아서 당할 이성계가 아니죠. 이때 이성계의 수하로 있던 조준이란 자가
창왕에게 조민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는데요. 힘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조민수에 의해 왕위에 오른 창왕이지만 그는 이성계의 뜻대로 조민수를 유배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성계가 명실상부 고려 제1의 권력자가 되자 결국 창왕도 얼마 못가 폐위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창왕이 폐위될 당시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의아한 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역사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면서 뭐가 이상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려의 대신 중에 김저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1389년 11월 이 김저는 정득후라는 자와 함께 유배 중이던 우왕을 만나는데 그래, 조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조대감께서는 유배를 가셨고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듯합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간 기회가 없을 것 같네. 어떤가? 자네들도 나와 함께 하겠는가? 예, 이성계만 제거되면 전하께서도 왕위를 양보해 주신다 하시니 더 늦기 전에 행동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좋네. 그럼 팔관일에 거사를 치르도록 하지. 아참, 내 일전에 곽충보란 자를 봐두었는데 그자도 우리 편에 끌어들이면 좋을 걸세. 한번 만나서 함께 의논해보게나.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개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곽충보를 찾아간 김저와 정득후, 둘은 곽충보에게 계획을 설명하며 함께 이성계를 죽이고 우왕을 다시 옹립하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김저의 집을 나선 곽충보는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누구냐? 시중얼은, 급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예의판서 아니요. 무슨 일이시오? 김저와 정두쿠가 시중얼은을 해하고 왕후를 다시 왕위에 옹립하려 합니다. 이미 왕후와도 얘기가 끝났고 전하께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고얀 놈들. 알겠네. 내 알아서 그들을 처리하도록 하지. 그나저나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구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럼 몸조심하십시오, 시중얼은. 그렇게 곽충보의 밀고로 김저와 정득후의 계획은 들통났고 거사 당일이 되자 이성계를 죽이러 그의 집을 찾아온 둘은 이미 준비하고 있던 이성계 세력에 의해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마는데요. 그러자 정득후는 그 자리에서 자결해버리고 이성계 일당은 사로잡은 김저를 고문해 관련자들을 실토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점은 이때 김저가 자백한 사람들의 우왕, 창왕과 함께 이성계의 반대 세력이 전부 엮여 있었으며 자백했다는 김저는 갑자기 감옥에서 급사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반대 세력을 한 번에 정리할 좋은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반대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한 이성계지만 아직 즉위한 지 2년도 채 안 된 창왕을 폐기하기엔 명분이 부족했는데요. 그때 누군가 좋은 의견을 하나 내놓습니다. 어디 좋은 의견들 없는가? 제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선왕이신 우왕이 사실 공민왕의 궁녀 한씨가 아닌 반야라는 여인의 소생인 거 아시지요? 그 반야라는 여인이 사실 역적 신돈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신돈이 공민왕에게 반야를 소개시켜준 후 공민왕이 반야를 어여삐 여겨 둘 사이에서 왕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쩌면 이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왕후가 아니라 신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자에서 떠도는 소문 아니요. 그 얘기를 갑자기 왜... 아... 바로 그겁니다. 공민왕의 아들 왕후가 아니라 역적 신돈의 아들 신우라면 신우의 아들도 왕창이 아니라 신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발한 발상이요. 그럼 둘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되니 수고도 덜고 얼마나 좋습니까? 허나 그 얘기를 백성들이 쉽게 믿지도 않을 터인데다 더구나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왕을 폐위하면 민심이 나를 떠날까 두렵구려. 안 그래도 고려의 수호신이나 다름없던 최영 장군을 참한 후 민심이 바닥인데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가? 아무래도 이것이 최선인 듯하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하면 그리 진행하도록 하시게. 그렇게 이성계 일당은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라며 창왕을 폐위하고 원래 계획대로 정창군을 왕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입니다. 아까 이성계 일당이 조민수를 유배 보낼 때 갑자기 조준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이 조준도 이성계 일당으로서 꽤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공양왕 시절만 해도 이성계 세력의 2인자는 사실상 정두전이 아니라 이 조준이었는데요. 조준은 정두전과 같이 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 세력이면서 급진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조준이 세운 가장 큰 업적으로는 바로 토지제도 개혁이 있죠. 잠깐 우왕 시절로 돌아와서
당시 고려에선 권문세족과 같은 권세가들이 나라에서 받은 땅만도 엄청난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의 땅도 막무가내로 빼앗아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이에 질세라 사찰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자 백성들은 굶주리고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정도전은 이에 대한 개혁안으로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균등 분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토지 소유자인 권문세족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통과가 되질 않았는데요. 그러자 조준이 권문세족과 정도전의 입장을 고려해 타협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과점법이라는 토지 제도였습니다. 과점법의 핵심 내용은 정도전이 추진한 것처럼 전국에 있는 토지를 모두 재분배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토지는 관리들에게 주고 나머지 지역의 토지는 백성들에게 분배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조준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다음 우왕이 폐위되기 전에 이 과점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권문세족과 이색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성계 세력은 창왕을 폐위하면서 토지제도 개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색을 유배 보내버린 다음 공양왕이 즉위하자 다시 한번 과점법을 밀어붙이는데요. 그렇게 과점법이 통과되고 전국적인 토지조사가 이루어지자 낡은 토지대장을 개경에 모아 불태워버리면서 환호하는 백성들, 그리고 1391년 5월 마침내 과점법이 시행됩니다. 백성들이 시중어른 덕분에 드디어 쌀밥을 먹을 수 있다며 쌀밥을 이밥이라 부른다 합니다. 이게 다 자네와 반성서시사 덕분일세. 수고 많았네. 별 말씀을요. 이번 과점법 시행으로 권문세족이 토지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반면 저희 신진사대부는 새 토지와 녹봉으로 경제적 기반이 확립되었으니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성계 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립 세력을 계속 압박해갑니다. 그런데 허수아비처럼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알았던 공양왕이 슬슬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이색은 이인임과 함께 신우를 옹립하는 데 앞장섰고 그 다음엔 조민수와 함께 신창을 옹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색과 조민수 둘 모두 대역죄인이니 죽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거 죽일 것까지 있겠소. 유배형에 그치도록 합시다. 이색과 조민수는 끝까지 죽이지 않으려 하는 공양왕. 그런데 신우와 신창은 역적의 자식이면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죽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그들은 이미 유배형에 처했으니 죗값으로 충분하옵니다. 그렇지 않네. 칭왕까지 한 역적의 자손을 살려줄 순 없으니 당장 둘을 죽이도록 하시오. 우왕과 창왕은 오히려 이성계가 살려두려 했지만 공양왕이 나서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성계를 경계한 공양왕은 이색과 조민수 같은 이성계의 반대 세력은 살려두는 반면 우왕과 창왕은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죽이려 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얼마 후 이색과 조민수를 살려두려던 공양왕도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번 6화에서 염흥방이 조반의 땅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이를 계기로 이성계와 채영이 이인임 일당을 제거한 거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흘러 공양왕 시절 이 조반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엄청난 소리를 듣고 옵니다. 윤희 이초란자가 명나라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사옵니다. 이성계가 창왕을 폐하곤 자기 사돈 집안인 왕유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이 둘이 뜻을 합하여 명을 치려 하였으나 이색 등이 반대하자 이성계가 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계와 공양왕이 한패로 명나라를 공격하려 하고 이색은 이들을 막으려는 반대 세력이라는 말이죠. 앞뒤도 안 맞는 거짓말이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공양왕은 서둘러 이색과 함께 여기서 거론된 인물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감옥에 물이 차서 죄수들까지 대피하는 사단이 납니다. 그러자 공양왕은 내 이번 일로 이들을 모두 죽이려 했으나 하늘이 나서서 이들을 풀어주었으니 어찌하겠나. 이들을 살리는 게 하늘의 뜻인 듯하니 이만 풀어주도록 하시게. 여기까지만 봐도 공양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리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다지만 왕인 자기를 제쳐두고 멋대로 권세를 부리는 이성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공양왕. 게다가 왕이 되기 전부터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공양왕은 사실 토지개혁도 하기 싫어했는데요. 그런데 정도전과 조준이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토지개혁을 했으니 공양왕은 이 둘도 마음에 안 들어
거기다 조준은 자기를 왕위에 올리기 전에 정창군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 재산 모으는 일이나 잘하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모릅니다 라며 반대했다고 하니 공양왕은 어떻게든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고 싶었을 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혼자서 이성계 세력을 견제할 순 없으니 공양왕은 자기를 도와줄 파트너를 찾게 되는데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자가 바로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어린 시절 정도전, 조준처럼 이색학원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정몽주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그 똑똑한 이색이 정몽주의 천재성을 보고 동방에서 최초로 성리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360년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정몽주는 문관으로서의 능력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관으로서의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정몽주는 1363년에 여진족 토벌에 참가했으며 1380년에는 이성계가 황산대첩으로 왜구를 처부술 때 이성계의 부하장수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도전보다도 먼저 이성계를 만난 정몽주는 훗날 이성계에게 자기 친구라며 정도전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또한 정몽주는 외교관으로서의 능력도 출중했는데요 1372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돼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정몽주 일행은 도중에 배가 난파당하며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홍무제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 바다를 수색하게 했는데요 10여일이 지나 수색대에게 발견된 정몽주는 그때까지도 외교 문서를 손에 꽉 쥐고 배에 실려있던 말 안장을 뜯어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다 합니다 책임감 넘치는 정몽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죠 시간이 지나 우왕이 왕위에 오르고 이인임 세력이 자기들 반대 세력인 정몽주를 견제하기 위해 엿먹으라는 뜻으로 그를 외의 사신으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정몽주는 맡은 일을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인 포로들까지 데리고 돌아와 조정의 환대를 받아버립니다 또한 1384년에는 명나라 황제 홍무제의 생일이 다가오자 고려에서 생일 축하 사절단을 보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명나라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다들 가면 죽는다는 생각에 뇌물까지 쓰면서 빠지려 했는데 결국 이 일을 떠맡은 정몽주는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서 홍무제의 생일에 맞춰 명나라에 도착했으며 명나라에서 고려에 무리하게 요구하던 조공도 철회하도록 하고 심지어 억류돼 있던 전임 사신들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이성계의 회군도 지지하고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할 때도 이성계 세력과 뜻을 함께하던 정몽주였으나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세우려는 낌새를 보이자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 남기 위해 이성계와 대립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럼 공양왕 정몽주 세력과 이성계 정도전 세력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이쯤에 이성계 세력은 이색과 조민수를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를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공양왕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 고민하던 찰나에 정몽주가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다음날 이색과 조민수 건으로 회의가 시작되자 반드시 둘을 죽여야 한다며 거침없이 몰아치는 이성계 세력 그때 한 대신이 조용히 발언을 하는데 이색과 조민수의 죄는 유배형으로 죄값을 치른 줄 아옵니다 허나 조민수는 권력을 힘입어 사사로운 재물에 욕심을 부렸으니 이에 대한 죄를 묻는 게 어떠신지요? 좋소, 그럼 이색은 무죄, 조민수는 유죄로 결론 짓도록 합시다. 전하의 뜻이 이렇게 정해졌으니 후에 같은 일로 왈가왈부하는 자는 마땅히 무고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회의의 흐름으로 보아선 명백히 이성계 세력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얼렁뚱땅 마무리하더니 그대로 못 박아버리는 정몽주. 이렇게 이성계 세력은 어이없이 정몽주에게 한방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몽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배 생활을 하던 이색 세력을 대거 등용하더니 이성계와 세력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자 이성계 세력은 당황하며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럴 틈도 없이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마는데요. 바로 이성계가 사냥 중에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고 만 겁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 기회에 이성계 세력을 말소해버려야겠어. 정몽주는 먼저 정도전의 실수를 잡아내 그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공양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도전의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토록 하라. 또한 그의 두 아들도 벼슬을 빼앗고 폐서인하도록 하라.
정몽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소를 올립니다. 정도전은 남은 조준 등과 결탁하여 국사를 어지럽히고 국왕을 능멸하여 싸웁니다. 마땅히 그 죄를 물어 극형에 처해 주시옵소서 전하. 조준 남은 등도 모두 유배토록 하여라.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들의 죄는 가볍지 아니하니 참수해야 하옵니다 전하. 참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필코 참수해야 하옵니다. 추제하지 마시옵소서 전하. 정 그렇다면 일단 국문한 후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잠깐. 정도전, 조준 등 이성계 세력을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오자 주저없이 유배형을 내린 공양왕. 그런데 공양왕은 어째서 막상 이들을 죽이는 데엔 주저했던 걸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공양왕 생각엔 이미 이성계 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니 반대로 정몽주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이성계 세력을 어느 정도 회유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정몽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몽주는 국문장에 직접 찾아가 밀명을 내리는데요. 전하께서 주저하고 계신다고 우리까지 멈추면 안 되네. 일단 국문하라는 명까진 받아냈으니 국문 중 이들이 모두 죽어야 하느니라. 명심하거라. 절대 한 놈도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막다른 궁지에 몰린 이성계 세력. 이대로 가다간 이성계 세력은 모두 죽고 이성계가 회복할 때쯤엔 이미 뒤집을 수 없는 판이 되어버릴 것 같은데요. 이때 그동안 별 활약이 없었던 인물이 새로 등장해 판을 뒤집는데 그의 이름은 이방원.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이방원은 서둘러 요양 중인 이성계의 집을 찾아가 지금 조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데요. 아버지, 이대로 계시다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하가 주저하는 사이 서둘러 개경으로 돌아가셔서 건재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도전과 조준 등 아버지를 따르는 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서둘러 개경으로 갈 채비를 하거라.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개경에 도착한 이성계. 뭐라? 이시중이 돌아왔다고? 안 되겠소. 더 이상 정도전 일당을 압박하면 이시중이 군사를 일으킬지도 모르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시중은 아직 병환 중이오니 회복하기 전에 수족을 잘라내야 하옵니다. 제발 주저하지 마시옵소서. 이시중이 이미 개경에 당도했다지 않소. 내 유배형은 풀지 않을 테니 국문은 취소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국문이 취소되면서 정몽주가 몰래 정도전 일당을 죽이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아직 이성계가 병환 중이라 직접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공양왕이 다시 마음을 돌리기 전에 다른 계획을 짜는데요. 정몽주를 죽여야겠습니다. 뭐라? 네가 정녕 정신이 나간 게로구나. 이 나라에서 정몽주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명분도 없이 그를 해했다간 세상이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지체했다간 전하께서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으며 혹은 정몽주가 다른 계획으로 정도전 무리를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는 일이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할 수 없다. 내 더 이상 너의 막말을 들어줄 수도 없겠구나. 썩 물러가거라. 어찌되었나? 아버지께서는 허락할 수 없다 하셨네. 허나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순 없는 일. 전하께서 정도전을 죽이길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걸세. 나도 같은 실수를 할 순 없지. 자네가 정몽주를 처리해줄 수 있겠나? 맡겨주시게. 결국 다 시중 어른을 위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들의 계획을 눈치챈 변중량이란 자가 정몽주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방원이 어르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이방원이가? 어허... 내 아무래도 시중 어른은 만나 뵈어야겠네. 아니 지금 말입니까? 방원이 그 아이가 어르신을 해하려 한다니까요. 방원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시중 어른의 허락 없이는 행할 수 없을 걸세. 내 직접 시중 어른을 뵙는다면 방원이도 어찌하지 못할 게야. 그렇게 이성계의 집으로 병문안을 간 정몽주. 그러자 갑작스러운 정몽주의 등장에 이방원은 크게 당황하는데,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어르신? 시중어른께서 편찮으신데 내 어찌 찾아뵙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랜만이네 포은. 그간 잘 지냈는가? 예 어르신. 어르신은 좀 괜찮으십니까? 많이 좋아졌네. 여기 좀 앉았다 가시게.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괜찮으신 걸 봤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시게.
그렇게 정몽주가 집을 나서는데 이방원이 그를 붙듭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십니까? 저와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야사에서는 이날 술자리에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읊자 정몽주는 단심가로 화답했다고 하죠. 그렇게 정몽주는 이방원과 술자리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시지요. 그래. 그렇게 정몽주의 뒤를 쫓아간 조영무는 벌건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리는데요. 방원이 내 이놈! 내 그리 실행하지 말라 하였거늘 감히 백주대낮에 나라의 대신을 살해하다니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 줄 몰랐단 말이냐. 다 아버지와 저희 가족을 위해 한 일입니다. 이대로 돌려보내면 저자가 앞으로 어찌 나올 줄 아버지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개경까지 오신 건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포은은 건드려선 안 되거늘. 포은이 어떤 자인데 우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포은을 설득하려 했는 줄 청령 모르느냔 말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옵니다. 아버지께선 화를 가라앉히시고 회복하는 데 전념하여 주소서. 이방원의 말대로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정몽주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에 질세라 이성계를 따르던 관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몽주 일당을 탄핵해 유배 보내는 반면 정몽주가 유배 보냈던 이성계 세력 사람들은 다시 조정으로 데려오는데요. 믿었던 정몽주마저 이렇게 죽고 말자 궁지에 몰린 공양왕은 대뜸 이성계에게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내 이시중과 동맹을 맺고 싶으니 자네들이 가서 시중을 설득해주게. 전하, 동맹이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들끼리 맺는 것인 줄 아옵니다. 임금과 신하 간의 동맹이라뇨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사옵니다. 네, 이렇게 부탁하겠네. 부디 내 뜻을 이시중께 전해주게나. 아마도 공양왕은 앞으로 이성계에게 반항하지 않겠으니 자길 왕위에서 내쫓지만 말아달라는 뜻으로 이 동맹을 청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공양왕의 바람과는 달리 이성계 세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상 위화도 회군을 하고 최영, 조민수, 이색을 모두 제거한 시점에서 이성계는 이미 명실상부 고려의 1인자로서 군권도 모두 쥐고 왕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째서 그냥 왕위에 오르지 않고 이렇게 시위를 지체한 걸까요? 지금 우리 생각에야 이성계가 왕이 되나 공양왕이 왕이 되나 뭐가 그리 차이가 날까 싶지만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왕이란 애초부터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태어난 자로 하늘의 부름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왕이 폐위돼도 결국 그 친척 중에서 다음 왕을 찾아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죠. 어쨌든 고귀한 왕의 핏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왕을 끌어내리고 왕과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자가 왕위에 오르려 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잃기 십상이겠죠. 그러니 이성계 입장에선 이미 위화도 회군을 하고 우왕을 폐위한 시점에서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자기한테 직접 조용히 왕위를 넘겨줄 사람을 다음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이가 왕실 직계와는 저 멀리 떨어져 애초에 왕에 오르는 건 꿈도 못 꾼 데다가 기껏 해봐야 돈 욕심이나 많은 공양왕이었던 겁니다. 그럼 정몽주는 왜 안 죽이려 했냐 하면 당시 정몽주는 문무를 겸비한 명재상인데다 백성들 사이에서의 인지도 또한 나무랄 데 없이 뛰어난 고려의 충신이니 그런 자가 이성계를 다음 왕으로 옹립하면 그림 좋게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과 달리 공양왕은 자꾸 반항해 정몽주는 넘어올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해 그러니 치일피일 미루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만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정몽주까지 죽어서 이미 민심이 바닥을 친 마당에 이제 더 이상 이를 지체할 이유도 없겠다. 이성계 세력은 대비전을 찾아가 왕을 폐해달라고 청합니다. 지금의 왕은 어리석고 어두워 임금의 도리는 이미 이른 데다 민심마저 떠나갔으므로 더 이상 종묘사직을 헤아리지 못하고 백성을 다스릴 자격조차 없으니 대비께서는 서둘러 그를 폐하여 주소서. 그렇게 대비에게서 공양왕을 폐하는 교지를 받아든 이성계 세력은 그 길로 공양왕에게 달려가 교지를 읽어내려갑니다. 그러자 공양왕은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성품이 민첩하지 못하여 사기를 알지 못했으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른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공양왕이 폐위되고 4일 후인 7월 16일 왕대비로부터 옥세를 건네받은 대신들은 이성계의 집을 찾아가 한 목소리를 외치는데요. 만백성이 청하옵니다. 부디 왕이 되시어 친히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러자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는 이성계. 예로부터 제왕에 일어남은 천명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내가 시중이 되어서도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말을 타고서라도 피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들은 마땅히 각자의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나를 힘써 보자 하라. 그렇게 왕씨 왕조가 끝나고 이씨 왕조가 들어서며 고려 왕조 500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침내 조선 왕조가 시작됩니다.